안녕하세요, 인구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장비 리뷰 실내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저희 그 실내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장비들을 사용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 촬영 장면도 한번 좀 모습을 담아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 여기 한번 아래 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희 그 실내 촬영을 할 때 쓰는 이제 장비들인데, 뭐 실외 촬영할 때도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들이 좀 왔어요. 저희 촬영 장비 소개를 좀 하려고 일단 다 가져왔고, 좀 이따가 요거는 저희 촬영 장비 세팅이 다 되면, 요 촬영장 세팅이 다 되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촬영 장비가 어떤 장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촬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준비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비가 다 이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부는 지금 교육 투어에 나가 있어서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릴 순 없고, 일단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 촬영장 모습이 궁금하다, 보러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누가 계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녹화를 못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촬영 장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제일 이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은 지금 핸드 짐벌이에요. 이제 카메라를 올려놓을 수 있는 커다란 짐벌인데, 가격도 꽤 만만치 않게 많이 나가는 거고, 얘가 아마 짐벌의 역할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막 걸어 다니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버튼을 조정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각도가 흐트러지고 이래도 얘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촬영을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안정적이고 제 깔끔한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짐벌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고프로용 핸드 짐벌, 제가 브이로그처럼 영상 촬영할 때 사용하고 있는 핸드 짐벌이고요. 지금 이쪽 고프로가 저희 촬영할 때 쓰고 있는 고프로를 연결해서 쓰는 건데, 지금 녹화 중이라서 여기는 빼놨고, 이 핸드 짐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오션 드림 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강사랑 스텝이 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각자 들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중 하우징이, 이제 방수 하우징이 껴져 있는 고프로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프로 트레이. 지금 이쪽에 비디오 랜턴이 더 끼워지는데, 이게 지금 교육 투어에 지금 포비 강사가 지금 가지고 나가 있어요. 고프로 8을 지금 가지고 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 트레이하고 지금 비디오 랜턴이 빠져 있고, 제가 수중 영상 담을 때 쓰고 있는 제 고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 이거는 저희 그 장비 리뷰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많은 회원님들이 어떤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실 때, 저희가 소개할 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렌즈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물 촬영용이나 이럴 때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50mm하고 70-200 두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바디는 두 개고요. 그 다음에 24-70으로 제품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찍을 때 사용하는 렌즈하고 카메라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이 쓰고 있는 방수 하우징 이렇게 쓰고 있고, 이쪽은 요즘에 많이 대세죠, 항공 촬영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 항공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매빅을 쓰다가 요즘에는 화질도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가 추가한 장비, 팬텀 4 프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가 좀 달라요. 얘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간편하게 찍을 때 이제 휴대하기가 편해서 가지고 나가는 매빅이고, 얘는 이제 정식 영상을 찍을 때 쓰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조정기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정기에서도 차이가 나죠. 네. 일단은 매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투어지에서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에 바닷가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매빅은 약간 좀 힘들어요. 얘가 좀 많이 힘들어요. 가까이서 들어보면 바람에 견디느냐고 뭐 소리도 앵거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팬텀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투어지 영상을 찍을 때는 팬텀을 쓰고 있는데, 단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투어도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태에다가, 저희가 이전에 투어지에서 팬텀을 좀 띄우려고 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서 항공 촬영을 못한 경우들이 있고, 저희 지난번에 그 남해 투어 때 그때 사용한 게 이 팬텀으로 쓴 영상이었거든요. 그때 항공 촬영 영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희 회원님 해외 투어라든지 그 다음에 투어를 갔었을 때 그 기념사진 찍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력봉, 뭐 스트로보 다 연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완벽한 세팅은 아니에요. 지금 투어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일부 장비가 좀 빠져 있고 여기 랜턴이라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방수 하우징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의 RX100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 카메라들하고 이제 풍경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그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한 분은 좀 빠져 있고 일단 제가 가볼게요. 자, 우리 영상을 항상 도와주고 계신 PD님이십니다. 지금 무료 봉사하고 계세요.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노예처럼 일하고 계신 분이고, 자 이제 여기에 원샷 카메라로 이렇게 쓰고 있고, 자 풀샷 카메라, 그다음에 원샷 세 번째 채널 카메라인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 끼워져 있어서, 네, 여기에 끼워져 있어서 지금 빠져 있고,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고프로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장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돈을 받거나 어디에서 인건비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냥 다이빙을 좋아하고 이거를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다 자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막 이렇게 방송국 수준처럼 멋있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다이빙을 좀 더 대중화시키고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저희는 그 어떤 상업화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다이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갈 예정이니까 또 지도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요즘은 좀 댓글이 좀 뜸해진 것 같더라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